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 대 원악마 대고 차키라고 해봅시다. 7단 보내시고 패가 더 많은데 이상하네. 패가 뭐한 2000판 더 많은데요. 마진 추면 보 일단 쟁영포진 차려봅시다. 일단 면포까지 나보고 이런 분들은 무서운데 양차키라고 해볼게요. 차가 한강 올라왔다는 거는 대처하겠다 그런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도 진출하고 공격 가보도록 합시다. 좌측차가 나갈게요. 빨리 나가가지고 공격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대차를 하면은 이쪽이 위험해질 것 같은데. 대차 오는데 마루먹어서 대차가 여기 들어서면서 나중에 양동놀이면은 틀리지 않나요? 먹읍시다. 마가 뒤로 빠져야 되죠, 그죠? 먹을 때차이세 번째 줄 잡고 뭐 상락하고 이러면은 좀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인지 변으로 가서 양덕을 노리면서 도보도록 합시다. 병을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장군이 지금 막아 죽으니까. 상인지 변으로. 대차를 너무 빨리 붙인 게 아닌가. 제 차가 5선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럴 때는 대차 붙이면 또 우진이 좀 약해지죠. 그런 걸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가 이쪽에 있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차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맞아보러 오겠다니까. 귀마 한번 받아주도록 합시다. 기마 한번 받아주면 되고. 자, 이제 마 달라고 오는 수. 이게 마가 나가면서 또 양득. 양득이 또 걸리죠. 상으로 양득을 치겠다. 아, 공을 내리면 이제 끼우니까 사람 받아줍시다. 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이 나가면은 양득을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이 나왔네요. 상이 나오면 또 여기 이제 들어서면서 양득을 좀 노릴 수도 있고. 차가 여기. 일단 상이 나가서 양덕을 한번 노려볼게요. 이렇게 당긴다는 얘기거든요. 상이 치면 이제 먹고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죠? 그런 얘기시고. 이쪽이 이제 상이 뜨면은 여기 먹고 들어온 수가 있으니까. 그 수를, 방어를 좀 확인해야 되겠네요. 치질 뭐하네. 일단 그러면은 마달랑 가볼까요? 마달라 응수를 한번 봅시다. 상으로 막는지 마가 들어갔다. 이러면은 이제 마를 달라고 할 수가 있죠. 면포가 있으니까. 마를 달라고 또 가봅시다. 포로 차를 먹지 마죠. 포장이니까. 응수를 보고. 마가 중앙으로 나오면은 장구 치고 끼우면서 뭐상 달라고 하는 수. 또 봅시다. 마가 이제 상이 나오라 이러면 이제 면포 달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네, 좀 이따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구 불러서 끼우면 이 상을 먹는 수둘 수가 있겠습니다. 가보죠. 장구 모르고 조를 열어서 먼저 한번 면포를 위협하고 올 건데 그랬네. 상 달라. 면포를 한번 위협하고 뒀어도 됐는 것 같은데. 같이 양덕을 노리겠다 이런 거고. 올리는 수도 한번 돌 수가 있거든요. 올리는 수도 차가 치하면 상으로, 치하면서 마로 이제 차를 걸고 이런 수가 돌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마 뜨는 수도 좀 있긴 하네요. 일단 먹읍시다. 상으로 치는 수로 뭐 양득을 허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허용을 해주고. 이제 마 뜨는 수가 있으니까, 마 뜨면은 졸 쓸면 상이 죽으니까 마 뜨는 수를 일단 먼저 방비를 한번 합시다. 방비를 먼저 한번 해주고. 이쪽이 조금 위험하네요. 점수가 역전이 되긴 했는데, 상을 먹어가지고. 여기를 조금 방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포도 좀 불안하고. 아니면은 이제 포로 맞 때려버린 수도 좀 생각해 볼게요. 포로 맞춰버리고 이제 면포로 하는. 그럴 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밀고 내려오신다는 건데, 이 포가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수비를 한번 합시다. 공 틀어버리고. 사놓고 수비를 한번 하죠. 이쪽에 대한 방비가 좀 위험하겠습니다. 상으로 양덕을 맞아가지고 이쪽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포를 넘길게요. 아, 포를 넘기면은 끼우는 수가 있네. 살을 한번 받아주고 이제 포를 넘기게 되겠네. 바로 끼우러 오면은 넘어가더라도 포로 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살 한번 받아주고 이제 포가 넘어갔다가
이 자리 이제 뭐 이런 자리 분할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 넘어갈게요. 이 포 이렇게 넘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포 넘기고 차 끼우더라도 이제 포 이 포 넘어가면 되니까 양포 분할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러면 이제 여기 양덕 치는 수가 있죠. 상으로 양덕을 때릴 수 있는데. 먹어보죠. 우찌 되는 거. 자, 안 먹을 수가 없겠죠. 또 먹으니까. 먹고. 이제 포가 좀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이쪽이 상대 포가 있기 때문에 포가 좀 넘어와야지 되지 않나 싶네요. 또 포 넘겨주고. 이 포를 먼저 넘길 수도 있고, 이 포를 먼저 넘겨도 되겠네. 이 포를 일단 먼저 넘깁시다. 이 포, 먼포하고, 뭐, 포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네. 포를 일단 넘기고, 포 넘기고, 여기 누르겠다는 거고, 누르면 이제 여기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 이게 누르는 맛이 좀 아프네요. 눌리면은, 일단 차가 빠집시다. 이거 누르는 수를 좀 방비라죠. 누르면은 이제 차가 있어가지고 두 마리 죽죠, 두 마리. 눌리면은. 상을 먹고 조를 먹었을 때 또 먹으니까. 방비를 한번 해주고, 포도 넘기고. 점수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 포만 넘겨서 이제 마가 나중에 요렇게 요렇게 나와가지고, 면포를 노리고, 그릇수를 둬도 될 것 같습니다. 포 넘겨주고, 이제 마 뜨는 거죠. 마 떠서, 면포나 사노리는 그릇수 노리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가면은, 포랑 뭐 사. 그렇게 좀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차라네? 대차라면은 이득이죠. 대차를 했을 때 먹으면 이제 상장 부르고 이제 마로 병 때린 수가 있어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손실이 손실. 상장 부르고 마로 병 치하겠습니다. 이제 포로 막아야 되거든요. 포로 막겠죠. 공 내리면 포로 사치니까. 그리고 이제 마로 병치는 수 핵이득 이제 마 나가서 면포잡으로 나중에 떼야 되겠네요. 그죠? 마 나가서 말을 노리면은 이쪽을 뜨는 게 낫겠네. 면포잡으로 여기로 가서 이제 면포잡으러 갑시다. 면포 기물도 제가 낫고 뭐 점수도 이기고 있고 양마가 다 있고 아 같이 양마가 다 있네. 다음에는 마가지 명포잡으로 뜨겠다 그런 뜻입니다. 포 달라고 하면은 마포 대준다는 건가? 일단 이다 뭐 포 달라고 합시다. 졸 치는 수가 있나? 일단 한번 방비할게요. 마포 대 교환하고 그냥 졸을 먹고 오는 수도 있어가지고 졸을 먼저 방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명포잡으러 가보죠. 일단 들어갈게요. 면포 잡으러. 뭐 이거 냅두고 이거 먹읍시다. 이거 마루 양졸 먹고 이럴 때는 뭐 졸두 마리 없애는 것도 점수 손실이지만은 마루 양졸 때려버려도 휑하죠. 이 3졸 올라가면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잔돈이 3개가 있으니까 지폐랑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일단 선장물이죠. 일단 선장물 불러주고 뭐 마가 상을 노리긴 했는데 상이 뭐 돌아오면 되고 응? 이러면 이제 포로 살을 먼저 치죠. 포로 살을 치고 포가 넘어오면 외통이기 때문에 상 먹는 타임이 안 나옵니다. 포로 사치는 거죠 뭐 이러면. 마 먹으면 포가 넘어서 장군의 외통이니까. 네, 주님 어서오시고요. 일단 넘어가서 선장군. 그리고 뭐 상이 또 돌아오면 되겠네. 공을 일단 돌리셨고. 지금 마가 이렇게 뜰 수도 있거든요. 아, 마가 말을 먹으면서 이제 방어가 되는구나. 마가 떠서 포를 노리면은 마가 상을 치면서 마가 포 치는 수로 방어를 하겠네요. 상에 돌아옵시다. 한번 살려주죠. 살려주고. 이러면은 이제 상이 여기 뜨는 수가 있죠. 포 달라. 포 달라. 아, 포가 이게 마르달로 가지 뭐네. 포장이네.
이제 공을 돌립시다. 2포가 이제 이런 자리도 배치를 할 수 있게끔 공을 돌리죠. 공 돌리고 포장부로 갑시다. 상이 다시 돌아오고, 이거는 이제 상장부름에서 사 때린 수가 있으니까 또 방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면포를 노리고 있지만 상장부르고 사를 먹는 수가 나오죠. 이따 장군. 먹으면은 포를 치나요? 이러면 이제 포로 쳐야 되겠네. 포로 살을 쳐야 되겠네, 그죠? 상으로 이제 치면은 마로 포를 치겠네. 포로 먹읍시다, 포로. 상 있으니까. 마가 이제 상 달라고 빠지면 그냥 포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냥. 교환이니까. 다시 넘어오면 되고. 마가 이제 상을 취하면은, 마가 포로 달라고 하면은, 포로 하나 먹을 수 있겠네요. 이제 마가, 어이구, 마가 여기 때문에 이제 포로 달라고 하면은, 요렇게 당기면은, 마가 빠지면서 포장을 부르고, 이 포를 취하는 수도 되겠네요. 포 달라. 포가 죽으니까, 공이 중앙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죠? 마가 빠지면서 포장. 마가 포를 취한다. 양포 다 죽겠네. 네, 잘 뒀습니다. 지금 이 포가 죽으니까 요수밖에 없죠. 요수밖에 없는데, 빠집이 장군. 포장이니까, 뭐, 공을 돌리든가, 뭐, 뭔 수를 뜨면은, 이 포가 또 위험해지고. 이 넘어가면 이제, 뭐, 끝나죠, 이제. 양포장이. 외통이 나오고 있네. 만약에 뭐, 이렇게 뭐, 틀면은 이제 먹으면서 포장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맞고 뭐 이런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뭐 유리하게 흘러가겠죠. 그래도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뭐 맞빠져가지고 또 포를 잡으러 가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잘 뒀습니다. 기마대 기마대국 기마 쪽 착결 열어서 두겠습니다. 차병 묶어놓고 뭐 정수죠. 착결 안 열면 양착결을 확보하라 여러분 얘기를 드렸고요. 마상 나왔을 때 상이 따라 나가라. 뭐 급장기에서 뭐 저단장기 계속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합병 모하기 하는 수고. 마진출 장군 부르면 이제 면포를 놓겠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병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좌측 차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쓰면 차도 못 나가고 그렇게 이렇게 들어서겠다는 거거든요. 이 차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죠.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차가 들어서겠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차가 들어서 주고 변으로 이제 양조를 묶어놓고 두겠다는 거죠. 일단 면포하고 공을 일단 내리셨네요. 조를 중앙으로 모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조를 중앙으로 모아주고 이쪽 라인 공격할게요. 아예 우측에 집 맞죠. 이 차가 나갔으니까 이쪽은 지금 공격이 안 됩니다. 지금 일단 한번 달라고 하고 이게 아마 열면서 상으로 차를 걸 겁니다. 100% 죽으니까 다시 상을 달라고 하면서 선수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당기겠죠. 반복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상을 한번 먹어버리시네. 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두신 분은 먹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차가 들어서겠다는 거고 사로 한번 받아주면 되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거는 뭐 그닥 포가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요. 뭐 좋은 수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포장이니까 먹지를 못한다 이 얘긴데 뭐 포가 앞으로 넘어가도 되고 차가 이제 면줄로 한번 슬쩍 잡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상이 나오나요? 먹어버리면 되고 일단 뭐 이렇게 먼저 와도 되죠. 아니면 포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포다리 하나 더 놔봅시다. 포로 차 먹겠다. 뭐 장구 부르면 사로 받고 이렇게 해주고 상이 이제 나오면서 포로 차를 그렸기 때문에 차가 두 칸 빠지면서 이건 상으로 병을 치고 먹었을 때 차가 말을 먹겠다 그런 수죠. 포가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포가 넘어가가지고 포로 아마 말을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저 술 뭐 사치겠다 이런 거죠. 이거는 차가 이게 포로 달라고 하면은 포가 살을 쳤을 때 아니면 공을 이렇게 내려야 되나? 사 맞는 게 좀 기분 나쁘죠. 요렇게 한번 응수해 볼게요.
한번 응수해줍시다. 포로 사치는 건 좀 기분 안 좋으니까 한번 응수해주고 차가 올라와서 아마 말을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차를 일단 걸어버리시네요. 이러면 일단 상이 나가겠습니다. 상이 한번 나가주고 병을 당기면서 또 가나요. 먹어볼게요 그냥. 취해버리고 또 살을 요렇게 받아줍시다. 살을 요렇게 받아주고 장구를 못 부리니까 살을 요렇게 한번 받아주고 이 포를 넘기는 수를 두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장구를 못 부르니까. 아, 포가 넘어가셨고 지금 이제 마가 뜨는 수 한번 더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 떠가지고 마로 이제 여길 치겠다. 상을 먹겠다. 한번 노려볼게요. 마가 한번 나가볼게요. 마가 상을 취하고 마로 먹었을 때 차가 아 포가 마를 취하겠다. 마로 상 하나 더 먹겠다는 거죠. 요렇게 두고 아니면 이제 마가 이 병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마가 병을 치고 먹었을 때 차가 먹고 마 상 양방 거는 수 둘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마가 나오셨네. 포가 이쪽 넘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은 이제 여기를 치면은 이제 원악마가 되기 때문에 아, 마가 여기 치겠다 이것도 있네요. 마가 여기 치고 이제 마가 취하면은 포장 불어서 차를 먹겠다 그런 수도 좀 둘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치는 수도 되거든요. 여기를 취하면은 먹었을 때 차가 먹으면서 말을 건다. 차가 말을 지킨다. 뭐가 여기 먹어보죠. 여기 한번 먹어봅시다. 이쪽 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이 포 다리도 좀 끊어버리고 이 병으로 취하면 차가 먹으면서 일단 말을 선수로 걸고 그렇게 좀 두는 게 더 낫지 않나. 아, 그렇죠. 여기 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 취하면 포가 넘어서 장군에 이 차를 먹겠다는 거죠. 이 차를 먹겠다. 그런 수고요. 이 먹을 때 그때 먹어도 되거든요. 일단 뭐 마가 빠질게요. 마가 이렇게 빠지면서 다시 치겠다. 그렇게 두겠습니다. 차가 말을 노리면서 먼저 먹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먹어주면 이제 포장 나오니까 이 차가 죽죠. 차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먹을 수가 없죠. 이 빠지면 좀 위험하니까 일단 먹어줘야 되고 이렇게 빠지는 수가 좀 무섭죠. 먹어주고 계속 뭐 걸려 있습니다. 마도 걸려있고 상도 걸려있고 기물이 계속 걸려있는 부분이죠. 지금 뭐 포장도 부를 수 있는데 포장 부르면 아마 차가 막을 것 같습니다. 그죠? 포장 부르면서 차를 노린 수는 안 되네요. 상이 뜨는 수도 되고 일단 포장이죠. 이런 거는 바로 포장 불러주면 되고 포장의 선수니까 응수를 할 때 포가 이게 말을 때린 수가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은 그냥 차가 빠지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차가 빠지는 수도 좀 좋을 것 같고 취한다 먹는다 차가 취하면 넘어 포장군 뭐 그런 수도 좀 있네요.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빠져주고 끼우는 수는 이 포장을 또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포장을 먼저 불러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먹는 수가 다 되죠. 여기 먹는 수가 되니까 포장을 먼저 불러주고 그렇죠. 이렇게 올 때 이제 원래 자리로 오면 또 양방이니까 원래 자리로 오지 않고 요 정도 와보죠. 요 정도 차가 오면은 다시 이제 넘어가면 되니까 병으로 미는 수는 대차를 할 겁니다. 지금 장군에 포가 넘으면 되죠. 다음에는 이제 대차 붙일 거거든요. 차장을 부를 겁니다. 차장. 그렇죠. 이거는 이제 차장을 부르러 간 거거든요. 차장 부르고 차가 먹을 겁니다. 차가 죽으니까 또 장군 부르고 그리고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포가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먹어도 될 것 같고요. 먹고 그냥 공격을 해도 될 것 같고 살려고 합시다. 아깝다 죽이려니까 그죠? 살려고 하죠. 멀도도 좋아가지고 마가 포로 쳐도 되고요. 이게 포로 이제 말을 칠 수도 있겠네요. 아 포장 불렀기 때문에 일단 공을 한번 올려주고 포로 말을 치는 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로 말을 치고 이제 병으로 먹으면 이 마장 포 먹는 수도 있고 마장이 그진 대구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들을 수 있겠네요. 여기 이제 장구 치겠다는 거죠. 여기 장구 치겠다는 거고 한번 내려주면 되죠. 여기 이제 귀해 보겠다 이런 거죠.
한번 응수해 줍시다. 포로 마르치고 마장 부르면은 이 포를 먹을 수도 있고 마장의 공리 형태가 나빠지죠. 그렇게 공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먹어볼게요. 이렇게 넘어오는 것보다 빨리 먹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쳐버리죠. 병으로 취할 때 이제 마장 부르고 이 포 먹어버리는. 지금 또 뛰어들어가면서 장군 안 됩니다. 이 포가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왔을 때 또 뭐 뛰어들어가면서 장군 부르고 그런 수는 안 되고요. 마가 그냥 포로 취할 겁니다. 마가 그냥 포로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이제 차장 불러가지고 내려놓고 뜨면서 장군에 뭐 요런 수도 괜찮네요. 일단 장군 불러가지고 지금 공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뜨면서 양수겸장 부르면서 먹는 수도 좋네요. 마장 다시 불러주고 지금 내려가면은 이제 장군의 외통이네요. 끝났죠? 포로 땜빵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포로 한번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가 포로 취하면서 외통이네요. 잘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